아이고, 호강에 겨우터진 소리 하고 있네. 더럽고 치사하지 않고 돈 버는 일 있는 줄 알아? 남은 추운 데서 개떨도 떠는데 호텔에 들어가더니 5시간 만에 나오더라고요. 잔소리 할 것도 없어.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아, 말도 있잖아. 억울하면 투수하라고. 저녁은 먹었어? 예. 안 먹었으면 말해. 내가 라면 끓여줄게. 됐어요. 손님 먹다 남은 술 있으면 한 잔 줘요. 세상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줌마, 아줌마. 어. 어, 왜? 우리 방 언탑불이 꺼져서 그러는데 아줌마네 방 밑불 있어요? 아구 조금 일찍 오지. 방금 탄불 갈았는데. 아, 어떡하지? 가게에도 가니까 번개탄 다 팔 리가 없다 그러던데. 아, 우리도 번개탄 탈 수가 하나도 없어. 아, 저 주위 방 밑불이 아주 생생하고 좋은데 필요하시면 빼다 쓰세요. 어, 그래요? 마침 잘 됐네. 저총각 방에서 빼갖고 가. 아, 죄송해서 어떡하죠? 아, 저기 영숙이라고 요 앞집에 살아요. 예, 저 알아요. 저 오늘 아침에 서로 인사 나눴어요. 저 집게 일로 주세요. 아, 아니, 제가 할게요. 아니, 주세요. 뭐, 아, 제가 아니, 주세요. 아, 참, 저기 혹시 우리 시어머니 거기 안 계셔? 어, 저기 조금 전에 보니까는 우리 어머니하고 국수 한 마리 잡수고 계시던데요. 아니, 고구마 사다 쪄놓으라 그래갖고 지금 고구마 사서 찌고 있는데 거기서 국수를 잡수시고 계시면 어떡해? 깜빡 잊으신 모양이. 하여튼 우리 시어머니 변다고 나 알아줘야 해. 저 가거든. 고구마 다 쪄놨다고 얼른 오시라 그래. 예. 저 세게 지면 바스러지니까요. 예. 조심해서 놀고 가세요. 예, 저기 예. 다음에 불 꺼뜨리면은 저희 집에 오세요. 꼭 갚아드릴게요. 예, 꼭 가겠습니다. 꼭 이해해 주세요. 예. 안녕히 주무세요. 어, 그래. 예. 조심해. 예. 어떻게 됐어요? 말도 마. 어떻게 까탈을 부리시는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군가 앞으로 자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기로 하고 허락 받았어. 고맙습니다, 형님. 그 대신 방세는 저 기본 방세에다가 2만 원 더 올려주는 조건이요. 2만 원이요? 어, 예, 그야, 그 당연히 더 드려야죠. 네 방에 탄불 펴놓냐? 예, 조금 전에 넣었어요. 아, 우리 방에 거 빼다 넣었어? 아니요, 할머니 방에 건 조금 전에 갈았다길래 건너방에 세든총각 방에 빼왔어요. 아, 참, 저기 고구마 쪄놨다고 건너오시래요. 응? 아유, 가서 또 먹어야지. 배도 안 꺼지셨을 텐데 좀 더 놓으시다 가세요. 아, 아, 가서 연속국 봐야 돼. 아우, 잘 먹었어. 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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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가세요. 네, 그래. 예. 가세요. 네, 잘 먹었어. 예, 안녕히 가세요. 저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밥도 안 해주나 봐. 하루 종일 파출부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저녁밥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해야지. 아이고, 나 같으면 돈 잘 번다는 큰아들 집에 가 있겠다. 뭐하러 단칸방에서 며느리 눈치 보고 사서 고생을 해. 돈 잘 버는 부자는 뭐래요. 거기가 계시면 오히려 마음이 더 안 편하시다는데. 하여튼 거꾸로 된 세상이야. 큰아들 집에 가면 큰 며느리 눈치 보고 오고 작은아들 집에 가면 작은 며느리 눈치 보고. 겁난다, 나도 저렇게 될까 봐. 걱정 마세요. 나는 두 부모님 똑같이 모시는 조건으로 시집갈 테니까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거사. 내가 항우동짝 같은 아들이 둘인데 왜 네 신세를 져? 너무 그렇게 아들만 싸고 돌지 마세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네 신세는 안 질 테니까 얼른 짝 맞춰 시집이나 가. 있어야 가지.
시집을 혼자 가요? 왜 없어? 천지사방이 총각인데. 엄마 눈엔 널렸어도 내 눈엔 없어요. 아이고 저놈의 콧대. 자기! 아, 어떡해. 영수가! 어머! 어머, 태욱이 여기 웬일이니? 나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언제? 작년 12월에. 너 아직도 이 동네 사니? 저기 3인 아파트 있지? 거기 401동 407호야. 잘 됐다 얘. 요즘도 거기 다니니? 어. 끔찍하게도 올해도 다닌다 얘. 옮겨보려고 해도 너처럼 실력도 없고. 너 명함 있으면 하나만 줘. 나 명함 같은 거 없어 얘. 통근 버스 왔다 야. 그래? 회사 가거든 오늘 전화해. 무역 2부 박태욱 찾으면 다 알아. 그래 전화할게. 그래 나중에 와. 마을 버스 기다리세요? 예. 기다리는데 영 안 오네요. 얼마예요, 마을버스는? 200원이에요. 나도 마을버스는 한번 타볼까.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그냥 갈 때까지 가요. 그쪽은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저는 이제 전철역에서 내려서 갈아타고 가야 돼요. 저기 오네요. 어머. 회사가 어디 있어요? 구로동에 있어요. 무슨 회사인데요? 조그만 수출 회사인데 거기서 경리해 보고 있어요. 어휴, 경리라면 아주 좋은 곳이네요. 구로동이라면 철도로 다 얼마나 걸리죠? 한 시간쯤 잡아야 돼요. 아이고, 멀리도 다니시네요. 참 고생되시겠어요. 이거 씹으실래요? 됐어요. 전 껌 안 씹어요. 지가 여기 탄을 떼보니까요. 끈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화력은 영 별로더만요. 지가 시골에서 뗄 때는 불교들만 잘하면은 이틀에 석장도 떼고 녹장도 떼고 했는데 여긴 어떻게 된 게 하루에 두 장 갖고도 어림도 없어요. 영숙 씨네는 몇 장 떼요 하루에? 영숙 씨네도 방 안에 두 장 갖고 안 되죠? 네. 저 아니에요. 지도 전철 타고 갈 거예요. 저기 직장이 홍계동이시면은 저하고 정 반대쪽이신데요. 괜찮아요. 지 오늘 시간 많아요. 이게 한강 맞죠? 역시 서울은 한강 빼면 완전히 허탕이에요, 허탕. 그래도 이 한강이라도 있으니까 유람선도 타고, 강바람도 쐬고 그러지. 그럼요. 이 한강이라는 게 이게 보통 못 들어진 강이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보시오. 이렇게 크고 멋있는 강이 있나? 없어요, 외국에는. 그럼요. 그래서 그 역사책에도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강은 서울의 자랑이고 역사의 강이라고요. 그 당연한 말이요. 근데 한강 유람선 한번 타는 게 얼마죠? 몰라요. 전 안 타봐서. 서울이 처음이시오? 아니요. 전에 몇 번 와봤었어요. 지금은 서울 월곡동에 살고 있어요. 그래요?
어디까지 따라오실 거예요? 예? 회사 안에까지 따라 들어오실 거예요? 화나셨어요? 그럼 화 안 나게 됐어요? 그럼 죄송해요. 지는 단지 직 개인적인 시간이 좀 남길래 여기서 몇 정거장이나 가세요?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럼 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홍식이. 아, 누구야, 누구야? 아, 선생님. 아, 어쩐 일이세요? 아니, 아침도 안 먹고 지금까지 자면 어떡해? 아, 저 원래 아침 안 먹어요. 나 사우나 좀 갔다 올 테니까 자려면 우리 방에서 자. 왜요? 전화 올 때도 있고 조금 이따 누가 오기로 했으니까 오거든 내 방에서 좀 기다리라고 해. 선생님 방 뜨뜻해요? 어, 아주 절절 끓어. 거기 가서 누워있어. 어, 그리고 남자한테 나 찾는 전화 오면은 절대로 그런 사람 여기 없다고 그러고 여자면 어디냐고 물어보고 전화번호만 적어놔. 예. 그럼 나 다녀올게. 예, 다녀오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기술자야? 응? 다른 사람은 다 5만 원 받고 일하는데 어? 당신만 왜 7만 원이야? 당신이 그렇게 잘났냐? 누가 잘났대? 아이고, 그러니까 허구한 날 일이겠지. 응? 나는 하루 왼종일 2만 원 받고 하루 왼종일 뼈가 부서져라 이래. 응? 당신 논게 지금 며칠째야? 말해봐 며칠째인지. 아이고, 아 누군 놀고 싶어서 놀아? 어 그래. 나와 일로. 나와! 또 나가? 좋아, 나가자 그럼. 나와! 빨리 나와! 너 방에 들어가 있어, 넌! 아이고, 나와, 일로! 주고 말로, 이거. 아, 잠깐만. 네 엄마가 아빠 어디 가신 거냐? 산에요. 아, 부부싸움 할 땐 꼭 산에 가서 싸우시냐? 네, 여기서 싸우면 네. 할아버지한테 혼나거든요. 에휴, 참 집 없는 사람 서럽다. 부부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들어가. 에휴. 선생님 계십니까? 아,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아 예. 아 저는 저 이 옆방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인데요. 저 박 선생님 저 사우나 갔다 오실 동안 전화 좀 받아달라길래 한번 왔어요. 아 그러세요? 아 난 또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네? 아 잡으러 다니다니? 아 아닙니다. 뭐 그럴 일이 좀 있습니다. 아 저 들어오세요. 예. 아니 저 그건 뭡니까? 예, 박 선생님께서 양복 드라이 좀 해오라고 해서 해다 드리는 겁니다. 아 세탁소문님 하세요? 아닙니다. 단골 세탁소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아 그 실례지만 박 선생님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문화생입니다. 선생님 문화에 있는. 아, 그 박 선생님 저 댄스 강의 나가신다고 그러더니 그게? 네. 하지만 전 학원에서 만난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맞아. 박 선생님이 그렇게 춤을 잘 추세요? 아, 잘 출 정도가 아니시죠. 이게 통해서 박만사 그러면 다들 무형문화재 정도로 알아주는 쪽이시죠. 사실 이게 통해 사회적 인식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도 대단한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거든요. 저도 시작한 지는 2, 3년밖에 안 되지만 정말 발바닥이 땀나도록 뛰어봐야 이 생기는 것도 별로 없는 말하자면
예술이죠. 아이고, 2, 3년 됐으면 그 어떻게 생활은 되세요? 뭐 박 선생님께서 뭐 여기저기 꽂아주신 덕분에 용돈은 얻어 쓰고 있습니다. 아이, 꽂아주는 거라면 캬바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 이 박 선생님이 그만큼이 발이 넓으시다는 얘기시군요. 19의 나이로 이계통에 뛰어드셔서 한때는 이 서울 장안의 캬바레를 쥐었다 놨다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연세도 계시고 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옛날처럼 이 터닝이 팍팍 들어가시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 플로에 나가시다 하면 이 춤추던 사람들이 그냥 야 추다 말고 다들 넋놓고 구경합니다. 여자들은요 선생님한테 손 한번 잡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신데렐라로 탄생하는 겁니다. 아이 그러면 이 제비족들한테 저 박 선생님 얘기하면 대개 다 알겠네요. 제비족이요? 예? 예? 아니요. 뭐, 젊은 애들은 잘 모르고요. 나이 든 쪽들은 다 알아먹습니다. 아니, 가족은 없으세요? 뭐,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은 통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결혼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셨겠죠. 하셔도 어디 한두 번 하셨겠습니까? 뭐, 하지만 그런 문제는 피차 민감한 부분이라서 뭐 서로들 얘기 안 하는 걸로 다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계통에 관심은 좀 있습니까? 아니요. 저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갔다 지금 나타나는 거야? 아침에 몇 번이나 전화한 줄 알아? 죄송해요. 아니 집에서 7시 반에 나갔다는 사람이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 어당한 누구 좀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오느라 늦었어요. 네 친구 만났어? 아니. 아니 그럼 누구를 만났어? 아유 집안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요. 그냥 좀 넘어가 주세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창고에 가서 사과나 좀 달라. 이제 차 들어온다고 지금 연락 왔어. 저 나중에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저 오늘과장 일하고 관두겠어요. 응? 뭐야 언니? 그냥 좀 쉬는 거야. 어디 아파? 아니, 아픈 건 아니고 아침부터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 글쎄,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우리 집 앞집에 살던 아저씨가 자꾸 출근되면서 쫓아오잖아. 어디까지? 마을버스 탄 데서부터 구로동까지. 어머, 몇 살이나 먹었는데? 서른 살도 훨씬 넘은 노총각 같아 얘. 언니는 걸려도 꼭 그런 사람만 걸리더라. 영업부 김대리 있지? 알아보니까 애도 하나 있대? 김대리 얘긴 꺼내지도 마. 그래서 어떻게 했어? 쫓아오게 내버려 뒀어? 본인이 알아서 가줘야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니. 이 언니는 뭘 모르시네. 그런 사람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서 단념하게 만들어야지. 언니처럼 미지근하게 얘기하면은 자꾸 따라다닌다는 걸 아셔야지. 싫은 사람은 밥상에 파리보다 더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냥 놔뒀단 말이야. 신경질 내고 와 버렸어. 그럼 끝난 거네 뭐. 아 정말 지겨워 죽겠어 출퇴근하기도. 언니 여기 오려면은 세 번 갈아타야 되지. 오늘 아침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글쎄 통근버스가 그 앞에 딱 서는 거야. 뒤에서 보니까 공주님 같은 거 있지. 나도 그래. 통근버스 타고 신문 보면서 오는 게 꿈이야. 정아. 네. 말이야. 가서 담배나면서 와. 네. 저 인간은 꼭 이름 불러. 엄마.
선생님 앞에서 춤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볼서법 하나 사먹이고 갖고 놀려고 그러는구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화 안 나게 됐어요? 승질 낼 것까지 없잖아. 그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진짜 남자더라고. 이 새끼 이제 술 배짱이네? 그래, 배짱이다. 어쩔래?